경기미녀를 지금 들려드리고 있어요. 계속해서 경기미녀 들려드릴 텐데요. 다음은 오봉산 타령하고 한강 타령이라는 노래입니다. 이 노래를 조금 새롭게 편곡을 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주십시오. 오봉산 한강 타령. 아우, 뭐야. 네, 방송 사고가 있었네요. 네, 은영 선생님. 잘 틀어주세요. 반주를. 비가 새우러 오봉산
그렇게 연습을 맨날 저렇게 풍요를 그거 써도 네, 오봉산 타령, 한강 타령 됐습니다. 이 판소리는 모르겠는데 경기민요는 판소리하고 좀 장르가 좀 틀려요.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많이 불러졌던 그런 민요인데요. 이 경기민요는 남자 소리꾼들이 너무 귀합니다. 그래서 정말 없어요. 그 중에 정말 몇 명 있는데 저래요.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. 그래도 해주는 게 어디예요? 이렇게 계속 우리 전통 소리를 계속 해주는 게 네, 감사합니다.